남은 한 주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온 변동이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정도 껑충 뛰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금세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막바지 한파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추위가 먼지를 몰아내서 요즘 날은 쾌청하죠. 내일도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올겨울 강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일부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영남, 전남 동부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9도로 무척 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6도, 대구는 9도까지 올라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토요일엔 전남과 영남,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